강릉원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강원도 영동지역 최초로 영양사를 배출한 3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학과입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를 학과 슬로건으로 하여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식품영양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멀리 보고 도전하는 창의 도전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문가 초청 특강, 현장 실습 학점제 등을 운영함으로써 현장 적응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본을 다하는 자기주도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식품 영양학의 기초 이론과 응용 분야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는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책임져줄 유능한 교수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식품화학 실험실에서는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의 구성성분들의 종류와 함량을 측정하고 식품을 조리하거나 가공할 때 식품 성분 사이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측정합니다. 영양학 실험실에서는 영양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주제로 매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장비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량과 신체 활동을 측정함으로써 한국인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조리과학 실험실에서는 조리 원리의 이론을 실험 및 실습을 통해 익히고 연구하여 실제로 조리에 바르게 응용할 수 있게 합니다. 한국음식, 서양음식 조리법을 배우고 조리법 및 식품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든 음식을 보기 좋고 먹기 좋게 포디하는 방법과 식사를 바르게 하는 식사 예절을 익힙니다. 단체급식 실험실은 단체급식의 관리 현황 분석과 세계 음식 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주제는 강원지역 학교 급식 종사자의 식품 알레르기 인식과 관리 현황, ATP 측정기를 이용한 단체급식소의 오염도 분석, 필리핀과 베트남의 음식 문화 연구 등입니다. 영양역학 실험실에서는 질병 예방과 관리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과 식사 요인 간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학생들과 연구 방법론, 통계 분석 세미나를 진행하고 자료 분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식품역학에서는 식품학, 영양학, 급식관리학, 조리학, 식품위생학과 관련된 기초와 심화 과목들을 배워 식품 영양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쌓고 있습니다. 또한 이론 수업에서 배운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습, 토론학습뿐만 아니라 전공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과학, 급식관리학 등에서 이론을 배운 후 다양한 조리 실습을 통해 실무자로서의 전문성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개발 전시회를 통해 조리와 식품개발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학 분야의 이론 과목과 더불어 식품분석 등 실험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실험자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기술을 자세히 배웁니다. 다양한 영양학 관련 이론 수업을 수강한 후 식사요법 및 실습,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과목에서 이론과 더불어 실습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학기 말에는 치료식 식단 전시회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영양사로서의 실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품영양학과는 전공 수업과 연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 개발과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리사, 위생사, 영양사, 보건교육사 등 다양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여 차근차근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과에서 다양한 특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 개발을 위해 학년별로 진행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강릉원주대학교에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학년별 주요 비교과 프로그램을 보시겠습니다. 1학년 1학기에는 1박 2일 동안 꿈 만들기 캠프를 다녀옵니다. 재학생 선배님의 특강을 듣고 조별 프로젝트를 하면서 앞으로의 대학생활과 자기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창의 도전 정신을 기르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매년 서울에서 열리는 준비된 졸업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영양학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특강을 듣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2학년 때에는 실험실을 결정하고 교수님과 1대 상담과 학습 동아리에 참여합니다. 동기들뿐만 아니라 선배님, 교수님과 자주 소통할 수 있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소통, 협력 정신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과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링크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 사업단의 지원으로 풀무원, 현대그린푸드 등 기업 탐방과 취업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학년부터는 MOU를 맺은 기업, 병원, 학교에서 현장 학습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 사업단 지원을 받아 매년 해외로 글로벌 탐방을 다녀옵니다. 이를 통해 좀 더 큰 비전을 키우고 자기주도 정신을 기를 수 있습니다. 4학년이 되면 진로 설계 및 모의 지원이라는 전공 선택 과목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내리사랑 모의 면접을 진행합니다. 재학 당시 면접자였던 선배님께서 취업하신 후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후배들에게 면접 노하우를 알려주십니다. 1학년 때부터 체계화된 학과 프로그램은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모의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저희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일반 대학원 임상 영양사 양성 과정이 있으며 교육대학원 영양교사 양성 과정도 있어 학부 때 교직 과정을 받지 못한 학생도 영양교사의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영양사, 영양교사, 식품위생직 공무원, 임상 영양사, 보건소 영양사, 식품회사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바로 내가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갈까 하는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80년을 좌우할 선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30년 전통의 강릉 원주대 식품영양학과가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데 함께 가겠습니다. 화이팅!